매주 목요일에 열리는 신의 초대석, 오늘은요 영화 해적, 바다로 간 산적의 천하무적 배우 김남길 씨 모셨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세요, 김남길입니다. 아유. 먼저 우리 시네타운 가족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. 네, 공영진의 시네타운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해적 영화 바다로 간 산적에서 장사장 역을 맡은 김남길입니다. 와, 우리 김남길 씨 목소리가 굉장히 좋군요. 감사합니다. 야, 아니 뭐 당연히 얼굴, 뭐 몸 체격 이런 거야 뭐 워낙에 정말 뭐 다들 아시겠지만, 저는 이 목소리를 이렇게 근거리에서 이렇게 잘 들어본 건 처음이잖아요. 제 목소리보다 얘기 좀 해주세요. 뭐라고? 아니 뭐 제 목소리가 뭐 저는 사실 그런 목소리 좋다는 거잖아요. 얘기 좀 많이 듣죠. 예전에 좀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연기하면서 그런 거에 너무 이제 치중하다 보니까, 제가 연기하면서 목소리 좋은 걸 알고 연기를 하다 보니까 좀 방해가 되는 것 같아서 네, 조금 놨어요. 약간 코맹맹이 소리. 또 좀 네. 들어가면서 네. 소위 얘기하는 목욕탕 목소리. 네. 목욕탕 목소리. 우리 정수현님께서 어머어머 설렘설렘 김남길 씨 때문에 엄청 설레요. 이 설레는 마음 어떻게 할 거예요. 책임져요. 책임져 주세요. 라고 해주셨고, 2797님께서 해적 봤는데 정말 재밌었어요. 오늘 김남길 배우님 나오신다고 해서 아침부터 들어와서 대기 중이에요. 기대됩니다. 라고 해주셨고. 고맙습니다. 박정현님도 김남길 씨 라디오에서 뵙기는 또 처음인 것 같은데, 게다가 보는 라디오를 감사해요. 김남길 씨 감사해요. 라고 해주셨고. 네. 정말로 자기 관리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. 그 저는 뭐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. 네, 네. 운동을 좋아하긴 하는데 저는 그냥 사람들하고 같이 부딪혀서 하는 운동들이 좋더라고요. 혼자 하는 것보다. 예, 뭐 축구나 뭐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것. 요새 그래서 축구는 계속 하세요? 요즘 못 하고 있어요. 촬영하느라고. 촬영하느라고. 예전에는 조금 뭐 웨이트를 이제 많이 하고 그랬는데 네. 지금은 조금 몸이 유연한 게 건강에 좋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. 그렇죠. 좀, 예, 좀 필라테스나 이런 것도 좀 많이 해보세요. 저는 우리 김남길 씨를 처음 뵌 게 언젠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, 왜냐면 저희가 같은 작품을 하진 않았기 네, 때문에. 맞아요. 근데 제가 이 동료로서, 후배로서, 배우로서 참 호감을 갖고 있는 분이기도 하셨고. 맞습니다. 제 개인적으로는 김남길 씨를 이렇게 보면 그 신라의 화랑이, 화랑이 잘 자라서 네. 아주 큰 장군이 된 느낌, 뭐 이런 느낌들이 좀 들어요. 고맙습니다. 언제부터 하셨죠, 데뷔를? 데뷔는 방송 매체를 처음 한 건 2003년도에. 꽤 오래되셨죠. 어쨌든 10년이 네, 넘었고. 그 정도. 이제 뭐 사실은 근데 그렇게 뭐 기간적으로 오래되긴 했는데 사실 매번 할 때마다 지금 다시 새로 시작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. 영화는 처음 데뷔가 뭐였습니까? 후회하지 않아라고 2004년에 예, 네. 게이 그 퓨어 예, 멜로 영화. 네, 이송일 감독. 네네, 이송일 거. 감독. 네. 그 영화도 참 좋았는데. 고맙습니다. 네. 자, 최근에는 아주 고생을 많이 해서 주름이 좀 생겼을 법도 한데 산적이 바다로 가서 해적이